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산타 모자 손가락 인형 종이접기 영상을 준비했어요. 만드는 방법도 너무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.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. 단면색 종이 한 장을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.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. 자, 먼저 흰색 색종이를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반을 접어줍니다. 펴주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아래쪽을 뾰족하게 이렇게 세모를 접어볼게요. 다시 펴줍니다. 자, 이번에는 뒤를 한번 돌려서 여기 아래쪽에 한 요만큼 접어줄게요. 나중에 여기 모자 위쪽에 하얀 부분이 될 정도만큼 접어주면 됩니다. 자, 아래쪽도 똑같은 크기만큼 한번 접어주고, 여기는 한번더 접어볼게요. 색종이를 다시 뒤를 돌린 다음에, 이번에는 처음에 접었던 이 선대로 다시 접어주고, 다음엔 자,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접어볼게요. 3등분을 비스듬히 해서 접어주는데, 여기 나머지 색종이는 여기 끝까지 접어주진 않아도 돼요. 이렇게 접어주고 앞으로 돌려준 다음에 여기 선에 맞춰서 이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들을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. 색종이를 다시 펴주고 여기 사이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방금 접은 이 선대로 자, 안쪽으로 쏙 넣어볼게요. 자, 그러면 산타 고깔이 간단하게 완성이 됐어요.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!